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그레이슨인가? 고론 데리고 고론한테 저희 시작의 마을로 가라고 꼬드겼거든요. 일단 시작의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데리고 오실 분을 꼬시러 가야 돼서 미션을 받아야 돼요. 메인캐는 하지도 않고 서브캐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작의 마을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한채더 늘어났네요. 저 오른쪽에 빛나는 건 뭐지? 아, 키슨인가? 뭐 키튼인가? 그 아저씨인가 보네요. 광석을 팔고 있고, 장작 묶음 주죠. 300개로 알고 200몇 개까지 했으니까 자 일단 하늘을 좀 볼까요? 붉은 달인가? 달이 보이지도 않네. 그레이스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카라카라 맞아? 그러니까 게드마을로 가서 데리고 가는 게 낫겠죠? 표범 좀 타고 표범을 잡아야 되는데 자, 온 김에 여장 좀 하고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샌드부츠까지 다 뺏었구나. 자, 옷가게 들어가서 옷을 좀 살게요. 남성용 어깨 보호대가 왜 이렇게 비싸? 돈을 다 썼네요. 600루피 남았네. 방패 있어야 되죠? 자, 카라카라 바자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추워졌네요. 뭐 이거 하나만 해도 되니까. 쥐약이라 지금 별 찍어놨는데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운석이 바로 옆이긴 한데 빛
빛나는 거 없죠. 달인의 도끼 좋아요. 여기 자고 있는 이 아가씨였던 것 같은데 안 일어나네요. 어디 불 없나? 저기 있다. 시장마을 부흥의 앞장을 서기 위해. 하이힐을 신고 사막을 거느는 가능한가? 일단 100% 없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가볼까요? 테리가 있네. 화살 좀 사죠. 그나저나 돈이 없는데 큰일이네. 자, 스탬프 좀 바꿔보죠. 어디야? 여긴데. 역시나 없네요. 시작이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날씨의 격차가 심하죠. 자, 갔다가 번개 맞을 것 같으니까 빼고, 화이트 빼고, 방패는 상관없고요. 마을이 좀 더 커졌을 텐데 안개 때문에 전혀 안 보이네요. 집이 한 채 또 늘어나죠. 강아지도 생기고. 저기 있다. 30개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리토 마을로 가죠. 그 다음에는 조라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링크를 싫어하는 분을 섭외해서 갔던 것 같긴 한데.
자. 입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파이슨입니다. 옷을 입으라고 하니 입어줘야죠. 걸어가나 봅니다. 매도가 있어서. 옷 벗고 자 다시 마을로. 마을이 꽤 커졌을 텐데 공사도 끝났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번개. 헐. 왜 벌써? 스태미너가 없죠? 뛰어내릴 때 너무 썼나? 자, 도착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생겼죠? 50개. 1, 2, 3, 50? 이렇게인가? 쓸데없는 건 다 지키고 있어요. 순으로만 된 이름을 고집하고 있어요. 회사 사원이라나 회사 직원이 아닌데. 링크도 이름을 땡땡순으로 바꿔야 되나? 케어가 돼 있으니 오랜만에 무기 좀 수거해 가죠. 저런 마을에만 파는 게 있었나? 어 여기 아니고. 생선 어? 나무와사 얼음와사 못 사고요. 화면 필요 없고 제비꽃 필요 없어요. 밀도 다 필요 없고 자 위로 올라가죠. 이 아저씨 아니고 은미로롱이가 포진해 있으니 몇 개 주워 가면 됩니다. 어디 익혀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아저씨 거예요? 아니네.
잘 못 봤네요. 이름이 안 보여서. 그럼 어디 있지? 이 아저씨인가? 이 아저씨네요. 다 모았습니다. 시작이 마을에 뭐지? 몬스터 케이크 퀘스트가 있는데 지금 몬스터 엑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 재료랑 그 뭐지? 레시피는 하이라의 성에 있어요. 근데 뭐 케이크라서 대충 만들어도 됐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작이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다 모았기 때문에 결혼할 거거든요. 집이 6채나 됐죠? 요 집이었나? 저 앞에 집인가? 이 집이 아닌가 보네. 거기에 쪼그려 있어. 좀 일어나 줄래? 아, 왜 또 쪼그려 있어, 이씨. 그라넷. 얘한테 장비를 이제 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세트 아이템인데 없는 애들 구매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뭐 파는 게 별로 없죠. 나중에 그 뭐지? 하이랄 방패 같은 거 깨지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자, 사장님 부르러 하테노 마을로 이동할게요. 네, 링크는 워프하는데 워프보다 빠를 수가 있나?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좀 잠깐 했고요. 뭐 출발을 먼저 했으니 먼저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 아저씨도 싱글일 텐데. 아! 자, 인원 다 모였으니 결혼식 보러 갈까요?
여기서 또 그냥 점프하면 스태미나 없을 테니까 걸어서 점프했습니다. 비가 와도 결혼은 하겠죠. 마을이 꽤 커졌어요. 스킵이 안 되네요. 세상에, 비가 그쳤어. 이상한 결혼식이네요. 결혼식 끝났습니다. 자, 이쪽 집이었나? 아니네. 여관이구나. 만물상, 보석집, 방어구집, 여관. 방어구 한번 가볼까요? 사막 세트네, 그냥. 집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옆에 집. 꼬맹이가 아픈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아닌가 봅니다. 응? 여관인데? 이 집 아니고 이 집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기침이 나서. 응? 어디지? 헐, 진짜 어디지? 꼬맹이가 아픈 집이 있는데 여관. 요 집 아니고. 위로 올라가 볼까요? 집도 확실히 아닌데. 이 집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아직 등장할 시점이 안 됐나? 나무 아사리다. 더럽게 비싸죠. 이 집인가 보다. 파파랑 상의해 보라고 합니다. 요리 좀 해볼까요? 여기 집이었고 요리 어디 있어? 요리하러가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불이 꺼 있어서 몰랐네요. 자, 케이크를 만들 거라 밀이 어딨지? 하이라살 말고 밀, 수수, 버터, 몬스터 엑기스, 견과류 좀 넣어줄까요? 몬스터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달 뭐지? 달도 안 보이네요. 블러드문은 아닌 것 같은. 이쪽 집 아닌데. 이쪽 집도 아니고. 헷갈려 죽겠네. 이 집인가? 그러기엔 저 두 명이 들어가니까 아닐 테고. 그러면 이쪽 집이겠죠? 문이 있어 이 자식아. 파파가 왔을 텐데 안 보이시네요? 아침으로 넘기죠. 이 집 아니고 이 집.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구나. 점심으로 넘기죠. 애기들이 늦게까지 잔다는 걸 망각했네요. 개가 있다. 밤으로 다시 와서 아저씨랑 상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불이 꺼졌네요. 목표일 수 없죠.
남의 집에다 불 지르기. 아까도 밤이었을 텐데. 창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창문이 아니었나? 이런. 이 정도의 화려함이면 주목 좀 하겠죠. 이럴 수가. 의사를 데리고 왔어 얘들아. 마음에 안 드니까. 뭐야 이... 안 되겠네. 이것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